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장군의 소리 시즌2 첫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7월 초부터 대한민국 안보가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4면 초과를 넘어서 6면 초과에 진입한 대한민국 안보. 아,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현대군을 구성해서 카디즈를 무단 진입하고 급기야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일본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넘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그런 경제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를 연일 발사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동맹을 무시하는 언행을 연일 계속하면서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군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해군기지에서 초병들이 초병 근무 시간에 치맥 파티를 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컨대 전례 없는 안보 위기,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그 해법은 없는지, 현재 진행형인 한일 갈등 문제를 필두로 한미동맹 그리고 방위비 분담 등 문제를 차례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전략위원님들 모셨습니다. 김태호 박사님 그리고 신은식 장군님, 박기락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일 갈등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태호 박사님께서 기조 발언 먼저 해주시고 차례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죠.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무역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안보 전쟁까지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 문제의 책임을 먼저 한번 논의를 해보면요. 100년 전으로 시대를 되돌린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일본의 불법적인 침탈과 식민지 통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일본으로부터 유상 2억 불, 무상 3억 불 돈을 받고 사실 이 문제를 국가 간의 합의로 끝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1년 예산이 3억 7천만 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 무역고가 1억 뭐 한 7천만 불. 그러니까 대단히 큰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쭉 잠재가 돼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그동안 계류 상태에 있던 이 문제를 대한민국 법원이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본 전쟁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일 관계의 한일 갈등의 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보시면 지금 뭐 무역 전쟁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것도 이미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미 이 선을 넘었었죠. 저희들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관심을 쓰는 것은 지소미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력협정 이것을 파기하겠다라는 뭐 이런 언급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우리 안보 전문가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 지소미아는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어도 한국이 일본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째는 이 지소미아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가장 절실히 하는 것은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뭐 우리보다는 기계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죠. 정찰 위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이 감시 정찰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일본의 정보력을 활용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지 일본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지소미아가 그동안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요. 이 나라가 이 서방국가 일원으로서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야 하는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고요. 또 미국이 펼치고 있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 컨트롤에서 보면 이게 한미일 안보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틀입니다. 이 틀을 부수는 것은 결국 멀리 보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틀을 부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왜 그러면 이렇게 무모한 일을 이 문재인 정부가 벌리고 있는가? 저는 다른 결론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소위 좌파적 수정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념적 편향성을 확실하게 내보였습니다. 북한에 굽실거리고 중국에 친절하고 아부하고 또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일본에 대해서는 맞서는, 이게 이제 종북, 친중, 탈미, 반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념적 성향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뭐 한일 문제, 앞으로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실 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동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좌편향 수정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일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저는 위정자들이 이념적 편향성을 버리고 정상적인 정책 기조를 펼쳐달라 이렇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기덕 교수님 추가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렇게 그 분쟁을 해야 할 그런 그 안건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고 또 이제 그 독선적으로 해서 그런 거죠. 아마 이제까지 문 정부를 제외한 어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맞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안 갔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다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처럼 감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악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그 약으로 덮은 간단한 것을 그걸 끓고 막 그냥 헤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덧나게 한 것이 이제 현재 한일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저는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G20으로서 이 전 세계적으로 좀 존경받을 수 있고 나름 인정받는 국가가 되려면 문제의 원천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그 일본이 제기한 뭐 에칭가스나 몇 개 전략 물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뭐 거기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분명히 조사를 해서 이건 절대로 아니다. 한번 봐라. 그걸 국민한테도 보고하고 일본한테도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건 일체 안 하고 무조건 이제 일본만 덮으시웠다는 거죠. 저는 군인이지만 지난해 12월 20일에 있었던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이제 이 일본의 초계기에 사격 통제용 레이더 샀다는 것도 그것도 진짜 전문가들 불러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우리 전문가들 보낼 테니 일본 자료를 이 사람한테만 공개를 해라. 그래서 확실히 해보면 우리가 샀는지 안 샀는지 사실 해군도 거짓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놔놓고 그것이 우리가 확실히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우리의 주장이나 이런 것도 논리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질 수가 없다. 아마 국민들 중에서도 말씀은 안 해도 대부분이 야 우리가 지금 이게 잘못하고 괜히 일본에 덮어씌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성숙한 그런 G20의 국가답게 좀 논리적으로 최초부터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신현식 장군님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 두 분들께서 한일 관계의 현주소 문제점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는 뭐 총괄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예, 이번 갈등을 보면서 한 세 가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이렇게 비상식적, 비논리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외교 미숙 때문인가 의도적인가? 두 번째는 의도적이라고 그러면 무슨 의도 때문에 그랬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반일이 무엇이고 그 길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균형적인 역사적 시각을 가지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역사적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자문자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미숙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아예 마음먹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김태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에 걸친 국가 간의 약속, 14번에 걸친 일본 역대 총리들의 사과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을 반일 선동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입니다.
이걸 모르고 했었다고 하는 것은 또 어제 납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 의도는 뭐냐. 뭐 민주연구원 자료에서 드러났다시피 총선 때까지 총선을 위해서 반일감정을 일으켰다. 자, 그거 정도면 그래도 저는 그것도 심각하지만 그 정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주사파, 김일성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소위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방조를, 동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으켰다. 그래서 한미일 한국의 안보의 가장 핵심인 한미일 안보구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총선을 위해서 했건지 정말 우리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했던지 정말 나쁜 의도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나쁜 의도다. 아주 나쁜 의도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자, 문재인 정부가 이럴 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이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단일과 그 길이 무엇인가? 그건 19세기 말에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894년부터 95년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만약 청나라가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동북아는 청나라가 잡았겠죠.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공산국가가 됐지 않겠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이하의 뭐 적절한 위성국이 됐겠죠. 자, 1904년부터 5년 있었던 러일전쟁 때 러시아가 이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니콜라이 2세 밑에서 식민지하다가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 일어났으니까 소련 위성국 몽고 비슷하게 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누가 이기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한제국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말 조선을 성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점령하는 걸 미워하는 것은 그동안 미워하고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국민이 무지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냉철하게 북극 강병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그게 그 길이고 그게 진정한 반일이고 그 길이지 어떻게 아직 그 옛날 걸 매달려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 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예, 아주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한일 경제 분쟁의 해결책으로 평화 경제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경제 역사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요. 슬슬 2020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대한민국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그리고 1984년 LA올림픽이 반쪽짜리 올림픽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봉합하고 새로운 올림픽의 장을 연 것이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올림픽을 또 보이콧하고 분단하고 또 갈라놓으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한번 좀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좀 뭐 뒤에 하겠습니다. 예. 평화경제는 먼저 할까요? 예, 예. 평화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했으면 반대는 전쟁경제입니까?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상태가 돼서 경제 성장이 안 되고 국민이 못 먹고 사니까 이제 전쟁 끝내고 평화하자는 소리입니까? 지금 평화였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5천 년 민족 순환사에 정말 얼마나 많은 구백리의 외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라는 세계 경찰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 70여 년간 정말 긴 비교적 우리 민족사의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긴 평화를 누렸고요. 이 평화는 그저 가난한 평화가 아니라 풍요의 평화였습니다. 지금 잘 누려왔는데 문재인이가 바꾸자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을 부르는 평화고 극과 속이 다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로 했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지금 합쳐서 일본을 따라잡는다고는 하는데 남북한이 따라잡아서 시너지 효과는 올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 퍼줄 것 같게 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비교 우위에 의해서 둘이가 무역과 상호전성을 심화시키면 말 그대로 기술과 자본이라든지 노동과 자본이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걸 말하는데 북한하고 합쳐보면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저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굉장히 기이한 현상인데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예. 제가 그 뭐 여기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리섭이라는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파와 우파가 국민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우파는 이제 국민을 똑똑하게 보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좌파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그냥 뭐 어떤 좋은 믿기만 주면 그냥 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경제라든지 또 지소미아 파악이라든지 또 이제 뭐 도쿄 올림픽 뭡니까 안 하는 거 아참가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을 떠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떠봐서 국민들이 그쪽으로 따라오면 그쪽으로 주장해서 국민들 표를 얻고 지금 사실 안 보여요. 이 일본의 북미운동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지소미아 그것도 반대도 많고 하니까 또 올림픽 그 부정적으로 일어나니까 또 평화경제도 전부 다 말도 안 된다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략적으로 보느냐.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상 이렇게 정략적으로 보는 정부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참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예, 마무리 발언. 예. 예. 지금 뭐 한일 간의 문제는 단순한 한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다 얽혀 있는데 근데 우선 이 한일 갈등의 성격을 좀 제대로 디파인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베 정부가 미국과 교감해서 문재인 정부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에 문재인 정부가 정략적으로 국민을 끌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많은 손실을 자초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굉장히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안보 양쪽 측면에서 정말 합리성을 되찾고 제대로 좀 밟아나가기를 원하는데 우선 경제면에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을 남북 경제 협력으로 극복한다는 이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당장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GDP는 북한 GDP의 45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한민국 GDP의 3배입니다. 그럼 일본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력 규모에 있어서 130배 차이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 기술 대국이고요. 규모면으로 세계 제3의 경제대국이고요. 특히 한일 간에는요. 뭐 우리가 작년에도 24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봤지만 그 무역 적자가 고스란히 우리의 손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오는 제품들은 중간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 철강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제 제3국에 수출을 하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보더라도 이 한일 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메우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여기서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논리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은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래도 단언을 내릴 수가 없다면 1995년 YS 대통령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 중국 장점인 주석을 만나서 했던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일본 열도가 그냥 분노에 들끓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2년 후에 IMF 위기를 맞았죠. 그 IMF 위기를 맞을 때 일본 은행들이 단기 외채들을 다 상환을 다 요구했습니다. 석 달 만에 120억 달러라고 하는 정말 그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요구를 했고 한국 그 은행들이 한국이 꼼짝없이 그냥 다 상환을 하고 곧바로 IMF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되지 않는다.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한일 간이 만약에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대한민국이 지금 주적인 북한을 상대하고 또 미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견제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일본까지 적대국이 된다면 지금 우리의 예산, 우리의 국력으로 이게 국방정책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그래도 유지함으로써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구도도 강화하고 또 그 차원에서 한미동맹도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일 관계가 계속 갈등 관계로 나아가면 한미동맹이 굉장히 나쁜 지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펼쳐나가는 세계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그 전략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한일 간이 한일 두 나라가 비극되면 미국의 구상이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측면, 경제 측면, 양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정상을 되찾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 이상 사태를 확대시키지 말고 이제부터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예, 한일 갈등 문제는 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그 한일 갈등이 또 이제 한미 동맹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이 지금 아마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70년 동맹이. 그 점에 대해서 신은식 장군께 부탁드리겠습니다.